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이제 국감이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국감은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챙기는 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지금 모 일간지에서 이런 지금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이 국민의힘 일부 상임위 소속 보좌관이 원내대표 행정실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원내대표님 요청사항을 전달합니다. 라고 하면서 1번 국감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하라. 우수국감 우수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다. 3번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의 의혹을 규명하라. 4번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부 비판을 우수국감 최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이 정책적 기능을 보여주면서 여러 민생을 챙기고 정책적으로 토론하는 어떤 그런 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날카로운 정책 질의가 아니라 이 정책 질의가 중요한데 이런 거를 주목도가 떨어지는 한밤중에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권 흔들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면 되레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정책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